오늘은 창원 덧섬에 왔는데요. 덧섬이란 말 처음 듣는 분 많을 겁니다. 저도 덧섬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요. 덧섬의 덧은 돼지를 뜻하는 말로 섬을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마치 그 형상이 돼지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다른 말로 황금 돼지섬이라고도 한답니다. 창원 덧섬은 덧섬 유람선 터미널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짧은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지만 섬 둘레를 따라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걷기에 아주 좋은 섬입니다. 화분도 전부 다 저 복대조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먼저 최근에 새로 생긴 바다 전망대 덧섬 대아지 소망 계단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먼저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새로 생긴 바다 전망대 덧섬 대아지 소망 계단이 있어서 올라와 봤는데요. 한국 돼지섬 덧섬에서 좋은 기운과 함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아지 소망 계단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덧섬에도 전설이 있다는데요. 옛 다락 왕의 총애를 받던 한 후궁이 어느 날 궁중을 떠나 저런 황금 돼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졌고 그 맹수로 변해 백성을 해치고 다녀 왕은 군병을 동원해 황금 돼지를 쫓아 포위하자 한 줄기 빛이 되어 섬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섬은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변해 덧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파리도 있고요, 불가사리도 있고. 우와. 오, 잔디광장에 왔는데요. 잔디광장에는 예쁜 대아지들이, 새끼들이 진짜 엄청 나와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진달래도 좀 활짝 폈습니다. 창원 덧섬에는요 섬 둘레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바다 꽃길, 파도 소리길, 바다 체험길 등 다양한 해안 산책 코스가 있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을 배경삼아 걸을 수 있는 섬 둘레길은요 어느 쪽으로 돌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어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해안 산책을 즐겨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바다와 같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벌써 파도소리 전망대인데요. 마산 시내가 한눈에 딱 조망이 되면서 정말 아주 멋지네요.
코스가 아주 여유롭고 힐링의 코스네요, 완전히. 아, 뭐 해안 에다도 좀 돌아가고요. 자, 또 정상으로 정상 140m입니다. 정상 가는 길인데요. 나무 아주 멋지게 걷고 났네요. 아주. 예, 망종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자리입니다. 아주. 마창대교를 보면서요. 아, 그 나무 타는 맛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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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사랑의 하트. 아, 너무 좋네요. 누군가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제 목련도 활짝 벌써 피었습니다. 아, 이것도 멋진데요. 맞아. 분홍 아기돼지가 반겨주는 선, 조형물 뒤로 보이는 마창대교의 시원한 바다 전망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겨봐도 좋고요. 저 작품 달나무 물론 조류원, 바다 장미원 등 계절에 맞는 다채로운 벚거리로 해안 산책로를 정말 아주 걸을만합니다. 돼지를 닮은 황금 돼지섬, 일상의 피로를 잠시 잊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는 돼지섬 도섬을 찾아 즐거운 시간 가져보았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